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캠프 이벤트를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들을 모아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게 생각보다는 쉬운데 어려운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르게 끝내려고 하면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클리어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뭐 방어구 입혀주고 한번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드리는 팁은 이 횃불 쓰는 방법이에요. 이 횃불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 내구도가 닳아요. 잘 보면 여기 지금 없어졌죠? 좀 전에 있던 표시가 사라졌잖아요. 들고 있는 동안에 내구도가 닳기 때문에 조금 더 좀비를 몰때 효율적으로 횃불 내구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밍이 되신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파밍을 시작한 재료들이 부족한 초보 분들에게 약간 유용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횃불을 이용해서 좀비를 미시면 되는데 미는 순간 다시 무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무기를 들고 있고 서브로 횃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켰다가 끄고 다시 가서 켰다가 끄고 요거를 반복하면 횃불을 어느 정도 아낄 수가 있어요. 내구도를. 뭐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빨리 연타를 해줘도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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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고. 네, 이제 뭐 끝났네요. 이제는 뭐 폼한테 맡기고.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주면 거의 횃불 내구도가 안 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보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 나쁘지 않네요. 표지판이랑 간단한 방어구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는 좀비 자체를 좀더 쉽게 이동시켜주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고, 이 좀비를 너무 서둘러서 이동시키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근차근 이동시키는 겁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횃불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건 똑같은데 좀비를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이 횃불을 들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사람이. 얘가 어디로 튈지 바로바로 반응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천천히 따라가시는 거예요. 한번 키고 가만히 있으시고 따라가서 그다음 키고 대기. 뭐 좀비 오면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갈 길로 끌고 가만히 계신 다음에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야겠다. 그 다음에 보내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각도를 재실 때 지금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치면 지금 좀비가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기가 횃불을 들고 바로 좀비한테 달려가 버리면 좀비를 여기로 유인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횃불을 이용해서 데려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 횃불 든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 이렇게 막 삑살이 나죠? 그러니까 횃불을 끈 상태로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천천히 넣으니까 계속 좀비들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두번 안에 넣을 수 있죠. 이쪽에서 한번 찔러주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대각선이잖아요. 저랑 좀비랑 우리랑. 이쯤에서 한번 찔러주면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더 찔러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넣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이 벽을 넘기는 공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뭐 똑같아요. 이렇게 좀비를 끌고 가는 건 똑같은데, 요 좀비가 뒤쪽에 있는 좀비죠? 입구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쪽 뒤쪽 벽 있죠? 이 뒤쪽 벽으로 좀비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비를 유인하셔가지고, 어디다 데려가면 편하냐? 지금 이 자리 있죠? 여기. 요쪽에다가 좀비를 위치시키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찔러주고, 이제 좀비가 반대편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 찌르면 좀비는 여기로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한 바퀴를 그냥 한 번에 돌아서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비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한번더 찔러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반대쪽을 찔러 주면 이제 좀비가 알아서 우리 앞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는 두 번이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한번 찔러주면 한 이쯤에 도착하고 여기서 찔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벤트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엔진도 나오네요. 가스탱크가 필요한데 엔진 지금 한 8개 쌓인 것 같아요. 10개, 8개 계속 쌓입니다. 가스탱크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들을 전부 이용해서 마지막 레드 난이도를 한번 클리어해 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드가 아니라 뭐별 3개 난이도네요. 황자 색깔이 레드도 아니어서. 어쨌든 요 가장 어려운 단계를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좀비보다는 멀리 있는 좀비가 편하겠죠? 왜냐면 벽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반대편으로 보내면 편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천천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위치로 일단 보내고, 여기죠? 이게 안 되면 계속 비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잡다한 좀비들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얘를 한번 안에 넣어볼게요. 여기서 횃불 들면 또 반대쪽으로 오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반대쪽까지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찔러 주셔야 돼요.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한번 찔러 주시고, 이제는 뭐 들어가서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쪽에서 한번 찔러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뭐 나머지 좀비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맵 북쪽 있죠? 가장 위쪽에 있는 좀비를 똑같이 이동시켜 볼게요. 뭐 비슷하게 아까 그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되겠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해서 이동시키고. 좀비가 나오면 정리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네, 뭐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또 이제 횃불로 지져가지고 아까 위치로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흰 색깔 철판 있는 쪽이에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반대로 보낸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왜 반대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냐면, 만약에 캐릭터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서 횃불 지지면 얘가 또 반대로 넘어오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찔러 주셔야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걸 피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찔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찔러 주면 예, 됐네요. 뭐 여기서는 두 번째 우리로 넣으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찔러 주면 되겠죠. 뭐 간단하죠? 깜빡이 깜빡이. 두번 찔러주고, 정면으로
두 번 찔러주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좀비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찔러주시면 되겠죠? 깜빡. 깜빡. 아, 이거 나무에 걸렸네요. 얘는 쭉 옆으로 계속 당기셔가지고 지금 이쪽 벽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찌르면 이제 또 반대로 오겠죠? 네,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돌리던지 이렇게 돌리던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쪽으로 돌릴게요. 안쪽으로. 여기서 한번 깜빡. 이쪽에서 깜빡. 약간 각도가 애매하니까 여기서 한번 더 깜빡이는 게 좋겠네요. 깜빡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어가지? 걸렸네요 지금. 이쪽에서 이게 NPC 때문에 그러나? 네, 마지막으로 3단계를 완료했고 보상을 보면 요번에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불이 광석이 나왔으니까 완전히 꽝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더 쉽게 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횃불 보면 내구도가 아까 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심지어 제가 좀비 몇 마리는 횃불로 좀 때려잡았는데 그래도 내구도 자체가 많이 다른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팁들을 아마 유용하게 쓰시면 이전에 약간 어려웠던 분들도 좀 더 쉽게 요 이벤트를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몇몇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캠프 이벤트는 2주 동안만 지속되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캠프 나온 지 한 10일 됐죠? 이제 뭐 4, 5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한 4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토요일에 이제 끝날 예정이니까 최대한 끝나기 전까지 뽕을 뽑으셔가지고 스틸을 많이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